민철 씨, 금요일 저녁인데 데이트 안 하세요? 아, 네. 여자친구가 오늘 공부방에 봉사하러 가서요. 공부방이요? 아, 생활이 어려운 집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 말이죠? 저도 대학생 때 해볼까 했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해보지 그랬어요? 사실 저도 여자친구랑 같이 대학생 때 했었어요. 그때는 공부방에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 틈이 안 나네요. 요즘은 한 달에 만 원씩 결식 아동을 후원하는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십시일반이라고들 하니까요. 어머, 그래요? 전 기부는 좀 많은 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홍수 때 전화로 1, 2천 원씩 수재 의연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하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눌 것은 있다고들 하지요. 저도 이제부터 적은 돈이라도 기부할까 봐요. 영수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국외에 파견하는 봉사 인력 모집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있던 참이었어요.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우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국외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네요. 영수 씨,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 나갈 계획이세요? 네. 얼마 전에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 난민구호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취직을 1, 2년 미루더라도 젊었을 때 뭔가 뜻 있는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국외로 나가면 견문도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하긴 요즘은 세계가 점점 좁아져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진짜 실감나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봉사를 함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고 저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철 씨, 금요일 저녁인데 데이트 안 하세요? 아, 네. 여자친구가 오늘 공부방에 봉사하러 가서요. 공부방요? 아, 생활이 어려운 집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 말이죠? 저도 대학생 때 해볼까 했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해보지 그랬어요? 사실 저도 여자친구랑 같이 대학생 때 했었어요. 그때는 공부방에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 틈이 안 나네요. 요즘은 한 달에 만 원씩 결식 아동을 후원하는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십시일반이라고들 하니까요. 어머, 그래요? 전 기부는 좀 많은 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홍수 때 전화로 1, 2천 원씩 수재 의연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하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눌 것은 있다고들 하지요. 저도 이제부터 적은 돈이라도 기부할까 봐요.
영수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국외에 파견하는 봉사 인력 모집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있던 참이었어요.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우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국외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네요. 영수 씨,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 나갈 계획이세요? 네. 얼마 전에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 난민구호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취직을 1, 2년 미루더라도 젊었을 때 뭔가 뜻 있는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국외로 나가면 견문도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하긴, 요즘은 세계가 점점 좁아져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진짜 실감나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봉사를 함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고, 저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철 씨, 금요일 저녁인데 데이트 안 하세요? 공부방요? 아, 생활이 어려운 집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 말이죠? 저도 대학생 때 해볼까 했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전 기부는 좀 많은 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도 못 했는데. 하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눌 것은 있다고들 하지요. 저도 이제부터 적은 돈이라도 기부할까 봐요. 아, 네. 여자친구가 오늘 공부방에 봉사하러 가서요. 해보지 그랬어요? 사실 저도 여자친구랑 같이 대학생 때 했었어요. 그때는 공부방에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 틈이 안 나네요. 요즘은 한 달에 10,000원씩 결식 아동을 후원하는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십시일반이라고들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홍수 때 전화로 1, 2천원씩 수재 의연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영수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영수 씨,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 나갈 계획이세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하긴, 요즘은 세계가 점점 좁아져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진짜 실감나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국외에 파견하는 봉사 인력 모집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있던 참이었어요.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우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국외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네요. 네. 얼마 전에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 난민구호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취직을 1, 2년 미루더라도 젊었을 때 뭔가 뜻 있는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국외로 나가면 견문도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봉사를 함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고, 저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